이제 네, 공연이 당장 내일이어가지고 또 이번에 밴드 세션 이제 형님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와 합주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게 또 공연의 이제 라이브 묘미잖아요. 그래서 합주할 때도 그렇게 이게 연습실에서 너무 좋았는데 직접 이렇게 라이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또 너무너무 두근대고 이번에 진짜 노래를 중점적으로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많이 되고 한국에서 이제 팬콘을 또 8, 9개월 만인데 네,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는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오르기 지금 한 5분 전인데요. 진짜 파이팅해서 오늘 우리 오신 관객분들 제가 정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팬콘은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? 최민기가 최민기했다. 야!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최민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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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 최민기가 최민기가 예! 어, 너무 재밌는데요? 너무 신나고 막 재밌어. 하나하나씩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한 폭탄 같은데 이게 나왔습니다.
오늘 재밌으셨나요? 네! 저 진짜 정말 하늘 다 풀고 가는 것 같거든요.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무튼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쭉쭉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. 사이로 사라진 추억들을 몇 번이고 되돌리지.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제가 안 좋아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,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, 네, 오늘 이렇게 날씨도 정말 흐리고 비도 오고 굉장히 오시는 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소리도 질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제가 앞으로도 아까 무대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모습, 더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